히오빠는 뭔데? 쌍시오빠인데. 아 그래서.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금재. 금잔이 소스네. 김잔이 소스. 금잔이 소스. 금잔이 소스. 카메라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네 카메라 뒤다 이제. 네 X야. 네 질문에 이 X좀 나 시작했지. 굿모닝 갈기. 바로 계서 아침 일어났고요. 이야. 야. 지금 전화가 일찍 기상을 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응. 얼른 일어나서 전화에게 가야 된다. 그래. 전화 어디 있는가? 저기 화장실에 계신다. 얼른 들어가 보거라. 전화. 전화! 누구? 전화! 이따 봐도 돼. 자, 일단 얼른 씻고서 승관 좀 할까 하는데. 일단. 소고기 먹어, 소고기. 그래, 얼른 밥을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예. 소고기. 우리 도련님께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십니다. 아니, 내가 입을 다겠네. 우리 도련님께서는 잠이 많아가 남들 다 준비할 때. 아, 얘들아, 얘들아. 억울한 연기를 참 잘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예, 반갑습니다. 야, 또 잘생겼네. 인물 훈훈하다. 인물 훈하지. 내가 누구 작품인데? 내가 김성왕이하고 박찬님 작품 아이가? 내가 누구 작품인데? 아, 마씨. 머리 안 감으셨나 보네. 머리 안 감았네. 까만데? 아니 근데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가 보네. 왜요? 아 아니 그 피부 탄력성이 왜 또 칼빵 났어 누가? 아씨 어제 밤에 몽유병 있어? 아니 어제 밤에 동상들 자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들어오더라고. 무게골 무게가 문제인가? 그래서 내가 내도 한 무게 하는데 나가 있으라. 야 잠잘 때 사자도 안 건드려 나가 있어 했더니 뭐 카노 이래 내가 그러니까 바로 쫄아삐가지고 바로 서울 올라갔다. 야 근데 유독 여기만 심한데? 그 왼쪽에 우풍이 심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잤어. 우리 일단 우리 기질이 호랭인지 노르새끼인지를 한번 확인해야 된다. 태양인인지 태음인인지. 태양인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어딨어? 경상도민이 제일 좋아. 이거 카메라 어딨노? 카메라 여기 카메라 여기. 아 요수라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수라고 해서 섰는데 그럼 자, 욕심이 생기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뭐, 야 참... 이거 야 문제 어렵다. 아, 이거 어려운데. 네 우약기고. 내는 예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다를 갈게요. 아니 잠깐 선생님 이거 잘라볼게. 이거 봐봐요. 이거 문제 너무 어려워요. 뭔데요? 이름이 진짜. 아니 뭔데? 이거 아니 뭐 수리응용 30분보다 어려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느꼈던 마음은. 명예가 눈앞에 아니 있더라. 이런 생각을 권력이 눈앞에 있는데 아니, 아니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악을 꺼내는 심리 테스트 같아. 자신은 어디 속합니까? 자신에게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박절이 대한다. 박절이가 뭐야? 아니 뭐 너무 다 더럽고 쓰레기 같은 거를 내놓고 무시개 니는 어떤 쓰레기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게야. 판단을 할 때 어떤 면을 중요시? 성과학을 중요시해. 이거 아니, 이거 이것도 아니야. 난 이거야. 자 아니야. 아 이거네. 4번이야 4번. 능력과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네. 이게 완전히 이거네. 무조건 4번이야. 맞아. 이거네 이거네. 소민 사색적이고 매사에 치밀하며 착실하다. 더운 음식을 좋아하며 오, 맛있는 것을 골라 먹는다. 맞아 난 닭 좋아하거든. 어 그 찬 음식이야. 아 닭 뜨거운 거예요. 이거 이열치열이잖아. 아, 그래. 자 출력 좀 누르면. 나 이제 거의 끝났는데. 자 1에 나옵니다. 이렇게. 저 1에 예, 들고 있게. 야. 머그샷 하나 찍읍시다 머그샷. 소우민입니다. 소우민. 아 좋네. 가장 꺼려하는 사람. 이런 거 재밌다. 아 꺼려하는 사람. 어렵다 이거. 세밀하고 빈틈이 없으면 예의가 완벽한 사람이다. 아, 난 좋아해 그런 사람. 재산을 경영하면서도 의리가 완벽한 사람. 아 좋아하지. 은혜를 보답하고 신의가 있으며 어진 마음을 완벽한 사람이다. 아 좋아하지. 재주가 있으면서 지혜가 완벽한 사람이다. 좋아하는데. 아니, 다 좋은 사람 갖다 놔놓고 왜 꺼려하는 사람을 찾으라 캐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니는 이거야. 약간은 빈틈을 좋아해 니는. 아.
살짝 있는 틈을 좋아해. 그래,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자신이 어디 속합니까? 진취적 이거 출연이가다. 행동은 이거다 이거다. 소. 네. 어 똑같네. 아니 형 소음이 아닌 것 같은데. 나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 아, 이게 어려워. 야, 얼굴 좀 맞추세요.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면을 중요시하는가? 선과 악, 선과 악이야 무조건. 아, 맞네. 어, 맞는 것 같아. 무조건이야. 어, 맞아. 예전에 그 악한 사람이랑 그 손질 쳤잖아요. 악한 사람 내가 다 그냥 딱 죽일 뿐데. 천당 아니면 지옥이죠. 용모가 어떠합니까? 비만 하고 체구가 큰 편입니다. 아 잠깐만. 아 가만히 있어. 아니. 아, 맞잖아. 아니 건장하고 어깨 위가 발달됐습니다. 어깨 씨. 지킴이 씨. 뭐야? 근데 소우민이야? 내가 왜 소우민이야? 내가 왜 소우민이야? 소우민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 체질이에요. 근데. 아 소우민이야. 근데 체질 근데 소우민 아니 딱 봐도 이게 어디가 소우민이야? 어디가 소우민이야? 사진도 이상하게 나왔네. 아. 그냥 바뀌었어요. 뭐예요? 그냥 태양인이에요. 근데 이 태양이 맞아. 머리가 명석하고 과단성, 진취성, 영웅심, 자존심 등이 강하다. 잠깐만. 독창적이면 의욕 과잉으로 주의와 화합이 잘 안 되면 아니네. 독선적이다. 이거 아닌데.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고 분노하기 아니, 아니잖아. 인마, 태양이 아니야. 입마 조작했네 이거. 어? 아 내가 소우민이라니. 아. 아니야 당신 소우민 아니야. 몸을 봐봐. 거기다 몸을 봐봐. 그까? 여기 육해랑 어? 뭉티기 씨. 잠깐만. 찌끼비. 잠깐만 소우민이 육해 뭐 되나? 소음에도 안 좋은 거 아이가? 지금까지 내가 먹은 고기 아니야. 네 몸에 치명적이야. 뭔 소리입니까? 근처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육회도 좀 먹고 그래 보자. 약간 배산 임수네. 물 어딘데? 앞에 저 물 있지 않죠? 논인데. 논에 물 배산. 여기 평대구. 여기 어떻게 찾아왔어? 아니 니는 네이버 했지? 아니요 네이버 했잖아. 내가 다 봤어 뒤에서.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저희가 찐을 찾아낸 게 네. 공무원분이 문자를 보여줬어요. 여 영철씨 공무원 누구라고? 아 그래? 우리 네. 공무원 알고 여기 찍어줬는데 저 간판 한번 보세요. 아 오 진짜라니까. 아, 우리 엄마가 그랬어. 옛날에는 삼겹살도 없던 시절에는 불고기로만 외식을 했다고. 아 1975년 근데 나중에 근데 여기 그건 없어? 뭉튀기야? 뭉티기는 주물럭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주물럭은 저 양념이야. 어, 주물럭가봐 씨. 불고기. 근데 여기가 되게 고급이라는 걸 느낀 게 일단 인테리어에서 고급집이 나와야 되거든? 내가 쓱 봤는데 씨 장난 아니다. 막 구찌다 씨. 야 씨 이거 뭐? 구찌야 구찌. 구찌에서 방석도 만드나? 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해도 돼요. 고추 쑥불이 맛있는데. 아 근데 또 그림 뭡니까? 아니 고기 전문가를 반만 좀 해주셔. 내 진짜 수습하려고 그런다. 숯불은 향을 입혀야 되는데 대신 그 열 전도율이 좀 떨어지거든. 사실은 이 쇠판에 구워먹는 게 제일 맛있게 익거든. 아니야 이 쇠판에 먹는 게 제일 아니야. 맛있어. 그거봐 더 맛있는 게 있어. 제일 맛있게 구워먹는 고기는 근데 쇠판 알고 남이 구워준 고기야. 그리고 네가 구워. 아니 그건 말 안 해도 보입니다. 고기 굽는 거 환장한 사람이야. 이게 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 해줘야 이게 의외 이렇게 해주고 네가 꼬락 하는데. 아이가 나 안 굽는다 그만 캐서 안 굽는다. 에이 그 베리 났다. 에이 씨 진짜. 아 기술자는 소리 해가지고. 아 그 기술자가 안 굽으면 누가 굽습니까 지금. 혜임 제가 오해를 좀 했다. 어? 네. 내가 무슨 혜임이 좀 오해를 했어. 원래 용주 형님이 안 그런 사람인 거 안다 아이가. 그래. 제 형이 고양이 용인이라 그렇지 야, 사람은 괜찮다. 네 말 똑바로 해라. 어? 고양이 아니고 내 유배지라고 몇 번 얘기야. 용인 사람이라 그런 게지. 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용인이 나한테 어떤 소재면은 정약전 선생이 흑산주더라고. 다 사먹고 쓴 데 있지? 그럼 거기서 뭐 쓰셨는데요? 거기서요? 나의 용인 맛집 리스트 있지. 오, 오, 와, 야, 정갈하게 나오네. 큰 희한 문제 지금 먹어야 돼. 큰 희한. 그런 거부터 없애야 돼. 에이, 아니 그럼 아, 용인이니까 형님 먼저. 아, 네, 용인. 내가 내 문제 먹을게. 에이, 용인이니까 나중에 먹어. 에이, 이 사람이. 아니 눈이 내려. 딱 봤을 때 이래 그 마블링이 너무 많은 걸 처음에 먹으면은 절단이가 너무 절단이야. 마블링 없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와 소고기도 먹고 막 성공했다. 소고기도 이렇게 먹고 싶은데 먹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경상도 아저씨들 특징이 뭔지 알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나라가 무강해진 얘기를 꼭 한다. 그래.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 잘 산다 카 안 카고 무강해졌다고 얘기해. 아니 이게 맞아. 어? 이게 대단히 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아, 그래. 우리 이제 새마을운동 많이 하면서. 맞아. 맞아 맞아. 난 미국산 가을비살 많이 먹거든. 그것도 맛있는데 확실히 한우가 맛있네. 근데 미국산 왜 드세요? 사잖아 사. 형 쌀 해봐 쌀. 쌀. 나는 쌀이 안 돼. 쌀. 쌀이 못쓰게. 아니 그 자꾸 유튜브를 보고 경상도 말을 배우면 어떡합니까? 사사사. 사. 샤샤샤가 안 돼요. 빵도 했는데. 아. 이게 진짜 와 밥반 고기반이네. 응? 고기를 막 이래 이래 해가지고 안 먹을게요. 저놈 참 잘 먹게 생겼다. 와. 아. 주물럭 불들 주세요. 네. 아 그러면 불만 바꿔야 돼요. 아 불만 바꿔야 돼요. 네. 거의 다 먹었어요. 네. 그만 설마 나온 거 봐라. 거의 다 먹었어요. 내가 어떻게 했어? 주물럭 주세요. 이렇게 했지. 아니 근데 여행을 내가 말하면요. 이 말투는 서울 사람처럼 들릴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속이 경상도라니까. 아니 영혼이 완전히 경상도라니까. 오장 육부가. 경상도 남자 특징이 또 뭐냐면 이래 나에 대해 얘기할 때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주물럭과 그냥 불고기의 차이죠. 그게 뭡니까? 불고기는 재놓는 거예요. 며칠 이렇게 한 하루 정도 고기에 스며들게 양념. 예. 그 주물럭은 말 그대로 주물럭 주물럭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 아까 저기 보니까 불고기 그거네. 난 옛날 불고기 옛날. 요즘 불고기는 다 재서 나와. 왜 재워요? 예? 왜 재우냐고? 취했어요. 예. 1년째 먹었지. 아니 왜 재우냐고 멀쩡한 아를. 말해. 말해. 공부해야지. 왜 애를 재워?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이쁘게 같이 가야지. 너무 맛있다. 아, 맛있어. 먹어. 저 나 졸려오니까 지금. 응? 이제 여기서 말하겠지요. 졸려? 아, 뭐라 했나 본데. 졸려는 심지어 졸려 운단다. 아~ 졸려서 운대. 졸려워요. 이게 절단인 거야. 이게 만약에 우리 울산에 학교 수업 중에 누가 아 하지 마라 졸려 운단. 새끼. 새끼 와 이래. 이리 와. 새끼. 정신 차려 알았어. 들어가. 이래 될 거거든. 자꾸 이 용인이 빡빡 지나가니까 깜짝 깜짝 놀라. 용인이 얼마나 용인시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용인에서 내가 잠 온다 그러니까 나를 빡을 하는 거야. 잠아? 따라해. 졸려. 잠아. 졸려. 잠아. 졸려. 졸려. 그렇게 해서 된 거야. 그걸 형님이 어렸던 걸로 씹어야겠나니. 저래 슬픈 과거가 있었다니까. 저주자. 형님 저주지 말라니까. 형님 너무 그래 마음이 심성이 착해서 문제야. 니도 나중에 나이 먹어봐. 동생들이 저주는 거에 그거에 의지하면 삽니다. 저주지 마. 나이 먹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런데 솔직히 안 궁금해? 배우는데. 예? 네? 잠 온다 배운다. 소치개를 여다 주시고. 그럼 이제 한쪽으로 무. 예예예. 내가 배부르니다. 말 못해 배부르니다. 네. 뭐 분위기를 어색하게 말해. 왜 어색해? 뭐 동양 만난 건데 뭐. 아니 분위기 어색하게 하는 것까지 뭐 상관없는데. 참 경상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잘해. 뭐 불편해? 서울 사람이 이래 말하면 뭐라고 댓글을 해야 될지 경상도 사람들은 없거든. 경상도 속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다 똑같아. 정마 또라이인가? 똘개야 아이가 저거? 정마 똘개인가? 국자 하나랑 서울 하나랑. 아 네네.
뭐 뭐 달라고요? 코라 코알라 달라고 그래. 코 아니 호주 생각나세요? 호주 생각나. 코알라가 자꾸 나 코알라. 코알라 달라고 왜 합니까? 코알라 자고 있는데. 코알라 했지. 코라. 내가 경성 사투리 문제라 내기. 너 인터넷에서 뭐 찾았다. 자, 마 꿀삐. 어? 꿀삐가 뭐고? 아까 그 영천시 공무원이 보내준 거잖아. 아 맞춰봐. 자, 언어학적으로 봅시다. 예. 꿀하면 뭐 생각나? 꿀빤다 이러잖아. 꿀삐. 입맛이 꿀삐. 하면은. 예. 입맛 꿀빠고 있네. 때깔이 좋네 이거 아닙니까? 니 문제 뭔데? 꿀삐. 예. 두 개를 다 생각해. 꿀빠이랑 삐랑. 삐는 내가 삐졌다 해서 뭐. 어. 꿀은 꿀이야. 그러니까 꿀을 안 줘서 삐진 거지. 미치겠다, 씨. 내가 욕심쟁이. 맞네. 뭘 맞아? 맞잖아. 뭘 맞아? 맞잖아. 왜 우겨? 꿀을 안 줘서 삐지니까 그게 뭐야? 욕심쟁이. 영천에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승마. 에 승마입니다. 승마. 양반이라 하면은 말 타야 되는 게 아닌가? 어? 그래 말을 한번 타보자고. 너무 큰가요? 왜요? 코치님이 알아서 아시겠지만 원래도 왜 키가 많이 크시거나 몸 무게가 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아니 그럼 나 혼자 타겠지. 말이 못 버팁니까? 글쎄요 저는 말이 힘이 좋을 텐데 말이 원래 레슨 할 때도 몸무게 제한 절단이네. 말이 힘이 일단 뭐 기다리라 하니까 기다려야지 뭐. 이거 앉으시니까 왜 이렇게 코미디언 시험 보는 시험장 같아. 그래 나는 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저 면허증 발급 기다리는 그런 데에서. 어? 키랑 몸무게 차이. 어? 그래 저 쳐보자. 그래 몸무게를 시험해야 된다. 그거 알죠. 벨트를 풀어. 벨트를 왜 풀어. 아니 최대한 해봐야지 할 거는. 나는 키가 중요해. 시험하실 분들이 있을까? 예. 그 리미트가 있습니까? BMI 지수로 BMI요? 왜? BMI가 몇 시에 됩니까? 왜 BMI로 갑니까? 말이 준비된 말이 작아서 아 예예예 애들이 힘들어가지고 아 예예예 혹시 BMI가 몇 시에 됩니까? 25 넘어갈 때 오 나 24다 다행이다 고기가 먹고 왔네 지금 자 과연 자 94가 됐네 자, BMI 28.7 자 탈락자 발생 탈락 아니 근데 왜 올라가? 뭘 근데 하지 말고. 이 컨텐츠 안 나오게 생겼네. 자 나오세요. 29점. 체중이. BMI가 29. 아 그러면 나 혼자. 잠깐만 아니 이게 어떻게 해요? 29, 28, 24야. 아니 어떻게 해요 우리? 25까지라고 해. 29는 안 돼요. 몇 킬로예요? 저는 94. 저는 107. 저는 104인데 이게 좀 기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107. 아, 배... 아 그럴까요? 자, 탈락자. 아니. 전쟁이었으면은 당신이 뛰어갔을 텐데. 난 뛰어가야 됩니까? 내가 승마를 좀 탈락하는데. 승마를 좀 할까 하는데. 양반이라 하면은 말 타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영천까지 왔는데 너무 아쉽다. 아니 미국말은 될 텐데 미국말. 아 진짜 아쉽다. 그치. 그럼 타려면 좀 다이어트를 하고 와야겠네요. 그렇죠. 애들이 뛰면 안 그래도. 쌤은 여기 영천분이십니까? 아 어, 아니요,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아 부산, 저도 부산입니다. 대신동. 예, 네. 네, 부산 사람입니다. 동양이네 또. 아. 직구 안 하셔도 돼요. 참 말을 타고 싶었는데. 네네. 아니, 훈련번호 1번 이렇게 들어가야지. 뭐 훈련번호 1번 올빼미 예. 하고 들어가 하얀 발한테 갈게요 하얀 발 군마 자 훈련번호 2번 올빼미 출발 아 타고 싶은데 뚱뚱해가 아, 뚱뚱한 게 아니지 건장해가 못 한다고 부럽다 저 있습니다 아 못하는데? 몰랐어요 100km 너무 못하는지 그래 우리 백성들 옛날에
영천에 말 타러 가려고 부산에서 울산에서 서울에서 3명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체험권을 한 장에 2만 원 주고 샀는데 체중계를 쟀더니 BMI 수치가 25 넘으면 못 한다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산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할 말이 없네. 저기. 아, 부럽다. 그 BMI 90. 90에 28이야. 근데 어차피 상체만 잡으면 말 탄지 안 탄지 모르잖아요. 어, 재밌네, 말. 정말 재밌어. 이 뭐야, 이거? 이래 타는 겁니다. 예. 말이 사람이랑 똑같아서 내가 볼 때 야, 이 말은 INFP 같은데 가까워지는데 좀 시간이 걸려. 예. 예. 말이 참 잘생겼네요. 아, 얘는 좀 못생긴 편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잘생겼는데. 야. 자, 말이 하나면 horse. 자, 그럼 말이 두 개면 horses? No, jacks. 이런 건 처음 들어봤지요? 아, 네. 아, 제가 이거 다 보니까 예. 말이 예. 사람이랑 똑같아. 사람이 아, 듣기 싫어. 말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네. 그때 말이 가능한데 우리 희야가 이 기분을 느꼈어야 되는 건데 참 아깝네. 뭐라 이거? 예, 리듬이 있어. 그래, 맞아, 맞아. 이래가지고 그래, 그래. 이게 강남 스타일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어, 진짜 강남에서 괜히 나온 거야.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이게 일부러 있다. 아, 장난 죽겠네. 저 애기도 같이 당근 주고 싶대. 너도 당근 줄래? 그래? 자, 이 당근 주러 갑니다. 안녕. TV 있습니까? 내가 주시면. 어. 네, 중간에 뚝 끊어요. 안 줘요. 어. 뭐 하나 먹더니 배가 부른가? 줘야지, 그렇지. 김표시 겁쟁인데. 김표시 겁쟁이야. 겁쟁이. 내가 더 겁쟁이야. 와, 얘 진짜 크다. 엄마 머리가 내 발뚝만하네. 응? 내 한 발뚝만해요. 발뚝, 네 몸통만. 큰 희야가 한번 테스트를 안 보라. 오. 아니 용준이랑 닮았는데. 니도 부산 아가. 어이구, 어이구, 또 잘한다. 어이, 잘 먹네. 내가 그 젤다 했었거든? 그 젤다. 뭐예요? 젤다. 나 젤다, 닌텐도로 젤다 했는데, 이런 애들 내가 뒤에서 막 달려가서 타고 막 이런다고. 근데 얘는 진짜 맛있게 먹어. 우두둑 해. 오, 요런 느낌입니다. 네. 오, 잠깐만. 어, 뭐야, 얘 뭔데? 야, 닭순타 아이가? 코니, 아이 귀여. 오, 우리 하긴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말 머리 스타일이 사람 머리 스타일이랑 좀 비슷해. 뱅 헤어를 한 애가 있고, 예. 아니면 모이칸을 한 애가 있고, 예 예. 와, 이마 잘 생겼다. 리턴 오브 섭서디. 얘 미국 아가. 미국에서 왔어. 어, 얘 엄청 예민해.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먼저 다가오게끔 해야 돼. 오오오. 갑자기 머리를 팍 쳤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어. 갑자기 형 머리를 한번 쓸어 담았어. 근데 나 같은 주몽들은 주몽은 이게 귀를 누르거든. 마, 나 이성계다. 니 나랑 같이 위화도 회군 한번 할래? 그래 그래. 아니 이거 이름을 지어. 어, 이름 묻히네. 아니 만약에 말 이름 지금 뭘로 지을 겁니까? 나 이미 있지. 뭐 뭔데? 바꾸 싹불마. 아, 마네. 아, 이름이 석세스. 베리얼 무강 챕토시. 어? 야, 근데 여기 이름에 바꾸 싹불마 있으면 웃기긴 하겠다. 바꾸 싹불마. 전마들이 채식 동물인가? 채식 동물. 채식. 초식. 그건 초식이지. 채식 동물이 뭐야? 채식이요. 자, 여기가 한데, 진짜. 여기 어디냐면은 어제 밤에 왔었던 식당 그 시장인데 여기가 영천 공산시장? 어. 라는 곳인데 다 국밥이야. 진짜.
안내 방송 나온다. 근데 난 섭섭한 게 왜 영천에 서울만 쓰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주차권 드릴 테니까니 주차 논하 주의소 떡볶이라고 안 파나? 떡볶이 뭐라고요? 떡볶이 후에 팝니까? 이름은 뭐지? 안에 들어가서 먹을까? 순대랑 떡볶이나 좀 추추한 묵까? 나는 칼국수 나온 거 그래 한번 들어서 묵자 그래 들어가겠습니다. 식혜도 좀 주세요. 식혜가 있어? 감주 있어요? 감주는 병국밖에 없어요. 따로 넣는 건 없어. 그럼 식혜도 하나 주세요. 감주 단술 직접 담그신 겁니까? 야 이건 얼마예요? 5,000원. 사네 사. 난 그게 떡볶이가 좋지. 형 언제부턴가 떡볶이를 엄청 찾더라고. 나 떡볶이 난 엄청 좋아. 떡볶이랑 순대모 한 장에 난. 형 마라탕도 좋아하잖아. 이 봐봐라. 마라는 별로 안 좋아해. 형 맨날 저 옛날에 그 사무실에서 점심 못 먹고 하면 맨날 마라탕 먹자 했는데. 경상도에서 만약에 점심 때 뭐 먹을래 했는데 마라탕 가잖아요. 바로 또 유배를 가는 거예요. 응? 그건 저 길림성으로 유배 같이. 이거는 설탕으로 안 했네. 그러니까 안 달라 진짜. 이 감주는 설탕을 안 넣으셨나 봐요? 야? 설탕 안 넣으시고 만드신 것 같은데. 근데 다 넣지. 설탕 넣어? 뭔가 안 넣고 맛이 안날 수가 없어. 아 여유. 야 이거 내 이거 옛날 떡볶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야. 시장 떡볶이로 줘. 내 옛날 스타일. 나 이런 옛날 스타일 좋아. 나 그 요즘 미친놈처럼 매운 거는 옛날 못 먹겠어. 그 절대야지. 아 떡볶이 맛있다. 나는 지방 다닐 때마다 신기한 게 이래 사람이 없는데 이게 다 어떻게 운영이 되지? 그래서 지방 소멸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운영 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 응. 서울에 그 한 전교생이 600명 있어요. 응. 그 어차피 선생님 한 몇 명 붙잖아요. 응. 지방에 뭐 학생 3명인데 선생님 한 명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 맞네. 그럼 비용이 더 든다 카해. 아 그래서 지방 소멸이 절대이란 거예요. 전기세도 똑같이 들고 어차피 다 불 다 켜줘야 되지. 그러네요. 절대이라니까. 한 명 있든 열 명 있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왜? 지방 계속 돌면서 계속 사람 몰이해야지. 그게 우리가 사회적 역할 아이가? 아니 그거 하지 말고 형이 오늘... 지방 가서 사는 건 어떤데? 그래 네가 먼저 살아봐.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저 인정했다. 자 어디 사람이에요? 선택지를 드릴게요. 1번 용인, 2번 왕십리, 3번 호주, 4번 서울. 왜, 와 부산은 없나? 부산은 없지.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와 시장 칼국 영당. 와 맛있네. 좀 드세요. 나 칼국수 별로 안 좋아해. 아 진짜요? 응. 나 밀가루 많이 드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칼국수를 안 좋아해. 떡볶이는 좋아하면서. 뭔 소리고?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세요. 이게 쌀 떡볶이 걸? 이거네. 밀 떡볶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데 떡볶이 5,000원이 이제 놀랍지가 않아. 그러네. 옛날에는 떡볶이 1,000원이었거든 1인분에. 맞아. 나도 1,000원 때 기억나요. 1,000원이었어. 그리고 컵떡볶이는 500원이었어요 나 때 맨 처음에 300원이었어. 그래? 형 때는 얼마였어요? 나는 나 때 4,500원이었는데 형 때 10판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 때 4,500원이었는데 난 젊어요. 나 초등학교 나왔어요. 나 그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초등학교 나왔다는 말도 안 해요. 근데 내 주변에도 마른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 꼭 칼국수 좋아하더라.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 음식에 꽂혀 있어. 난 평양냉면 꽂혀 있는데. 전 입맛 없을 때마다 평양냉면 집 가거든요. 넌 입맛 없을 때 평양냉면, 아플 때는 삼계탕 딱 정해져 있어. 아, 맞아요. 재영이는 입맛 없을 땐 처갓집. 입만 있을 때도 처갓집, 배부를 때도 처갓집, 아플 때도 처갓집. 내 그때 네 야채 좀 무라 했더니 갑자기 치킨 무를 묻더라고. 무는 야채지. 자 오늘
이래가지고 우리 영천 양반 코스, 귀족 양반 코스 와인부터 시작해가 뭐 승마도 하고 한우도 먹고 뭐 완전히 뭐 세리피푸스 럭셔리하다 럭셔리 그래 럭셔리하게 양반 코스 하니까 지금 야 완전 색깔 봐라 야 니가 신수가 원하다 응? 신수 원하이 다음은 또 어떤 멋진 경상도로 갈지 지켜봐 주 있어 하나 둘 셋 깔끼 가자 도시가 몇 개째인데 깔끼 깔끼